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우스 퍼더 슬레이, 예후의 계속되는 살육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더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나아간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Jehu then set out and went toward Samaria. 그 다음에 예후는 계속해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At Beth Eked of the shepherds, he met some relatives of Ahaziah, king of Judah, and asked, "Who are you?" 그리고 그 목자들의 Beth Eked에서 Beth Eked이라는 것은 Beth는 일단 집이죠, Beth. 그리고 Eked는 묵다란 뜻입니다. 묵는 집, 바로 그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묵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깎는데 필요한 그런 묵는 집, 뭐 기능적인 집이네요. 그곳에서 그 예후는 유다 왕 아하자이의 친척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아하자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자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잘못됐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너희들은 누구인가? 자네들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하기를 We are relatives of Ahaziah and we have come down to greet the families of the king and of the queen mother. 우리는 아하자이의 친척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왕의 가족들, 그리고 그 왕후인가요? 왕후의 그 가족들에게 인사, 문화 인사 드리려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왕가의 왕족이죠, 왕족. 왕족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왕의 가족들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예, 아합의 딸 아탈리아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탈리아의 가족, 왕의 가족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려고 가는 그 길. 그 예후는 그 아하자야를 죽였죠. 그래서 왜 아하자야를 죽였습니까? 바로 아합의 가족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합과 또 친하기 위해 아합과 또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아하자야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14절입니다. Take them alive. 그들을 생포하라. Jehu shouted to his men. 예후가 그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And they captured all 42 of them and killed them at the well of Beth Eked. 그들은 그들의 그 42명을 잡아다가 Beth Eked의 우물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None of them escaped.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 And when he departed from there, 그리고 그가 예후죠. 예후가 그곳에서 떠났을 때에 he met Jehonadab, the son of Rechab, coming to meet him. 그가 그 그를 만나러 오고 있는 레캅의 아들인 조나답을 만났습니다. And he greeted him and said to him. 그러자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Is your heart true to my heart as mine is to yours?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진실한가?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진실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진실하냐? 나랑, 그, 평화를 위해서, 나와 평화를 위해서 오고 있느냐? 라는 거죠. And Jehonadab answered, It is.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후 said 예후가 말하기를 If it is, give me your hand.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네 손을 주라. 손을 내밀라. So he gave him his hand.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의 손을 내밀자 And Jehu took him up with him into the chariot. 예후가 그를 자신의 그 병거 안으로 초대한 거죠. And he said,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Come with me and see my zeal for Yehovah. 나와 함께 가시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성을 보십시오. So he had him ride in his chariot. 그래서 그가 그를 그의 병거에 태웠습니다. 갑자기 여호나답, 레카브의 아들 여호나답이 왜 나타나고 그가 예와 만나는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예레미야를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9절에 보면 레카브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레카브의 아들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후손들은 그 명령을 예레미야 당시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레카브의 후손들은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여호나답의 그런 계명,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의 말 계명을 없인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예를 드신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높으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 귀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항상 여호와를 귀하게 여긴 항상 여호와를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레캅은 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라이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나답에게 나도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그 한편에서 예후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친 이유는 그의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쿠데타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그 명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When he came to Samaria, he killed all who remained to Ahab in Samaria until he had destroyed him according to the word of Yehovah which he spoke to Elijah. 그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예후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그를 완전히 아합을 완전히 그 소멸할 때까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다 모두 행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굉장히 무섭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았고 또 이세벨의 그 예후의 아들의 죽음으로도 멈추지 않았고 이세벨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지금 남아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비프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